시간에 이제 행정법을 했는데요. 행정법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세히 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그 뒤에 남은 것이 이제 청소년, 그죠? 페이지 230페이지 이제 청소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근로자, 그리고 여성, 그리고 환경 문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가끔씩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요,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점검하는 정도로 해서 여기는 이제 간단히 끝낼 겁니다. 그러면 230페이지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 생활을 좀 보세요. 그 첫 번째 칸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법률 이름이 좀 나오는데,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법의 분류를 배우실 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졌죠. 그러면 공법이죠, 이거는. 네,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년 의제 해서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혼인을 할 수는 있어. 그러면 이른바 성년 의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상에 성인으로 취급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각종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이런 공법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이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상 하나 알아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미만은 술이나 담배를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들에게 판매도 못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면, 청소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 15세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다만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일종의 법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부모의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만 15세 이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여전히 청소년 본인이라는 점. 부모는요, 법정 대리인으로서 동의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 체결상의 그 계약의 주체는 엄연히 청소년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 청구도요,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야. 부모가 대신 임금을 받거나 하면 안 됩니다. 본인 청소년 스스로가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자는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뭐 임신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근로시간은, 여러분 뒤에서 나오는데, 일반 우리와 같은 성인들은 1일 8시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합의하에,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소년은 1일 7시간이고 1주 40시간은 똑같고, 그 다음에 합의하는 경우에 1일 1시간 연장 가능하고 일주에 6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과로 3번은 청소년 범죄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절차를 따로 마련해 놨어요. 여러분 소년원이라는 거 들어봤죠? 소년원. 그러니까 성인들은 일반 교도소로 가는 거야. 그 대신에 소년들은 성인들이 있는 교도소에 가두면 안 되지. 그래서 소년범들만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소년원 같은 곳인데, 그 형사 절차 자체도 달라지죠. 그래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합니다. 여러분 성인들이 만약에 살인 사건을 벌였다. 예, 성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하지만, 미성년자가 만약에 살인 사건을 벌였어. 그러면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합니다. 소년부.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면, 뭐 검사가 결정 전, 어떤 기소 처분을 하기 전에 조사하는 내용이 있고요. 왜 이런 소년들의 그 이 범죄자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특별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네 번째 칸에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일단 기소 유예라는 것은 성인들에게도 내려집니다. 기소 유예 뭡니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그 기소 유예예요. 그래서 이 소년 범죄자들도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기소를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선도할 것을 조건부로 한다 이거야.
그래서 범죄 예방위원 제도가 있는데 범죄 예방위원님들이 이분들이 이제 이 소년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선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 기소를 유예합니다. 즉 불기소 처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231페이지 위에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 이렇게 나오죠. 네. 소년 예, 소년범 소년 형사사건 사건 처리 예, 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범죄자다 그러면 여러분 배웠죠.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야. 14세 미만이니까 14세부터 이래죠. 또 14세 미만은 아예 범죄소년이 아닙니다.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 이걸 이제 범죄소년이다 이렇게 부르고 촉법 그러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기는 했어요. 네. 법에 저촉되는 하기는 했는데 형사 미성년자죠.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 네. 얘네들은 뭐야? 범죄소년이 아니죠. 네. 형사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좀 범죄가 우려가 되는 애들이야. 우려가 된다. 장차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있어. 맨날 나쁜 애들하고 막 어울리거나 아니면 뭐 성인들이 다니는 나이트클럽 간다거나 뭐 마약을 먹었다, 네, 본드를 흡입했다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세부터 19세 미만까지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나눠지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범죄소년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형사처분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지? 형사처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형사미성년자니까 얘네들은 형사미성년자고 얘네들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형사처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요 형사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국가가 보호한다 이거야. 관찰하고 보호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하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의주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보호처분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쉽죠. 여기 요거만 다르잖아 지금. 네. 나머지 다 똑같죠. 네, 똑같은데 얘네들만 아니죠. 형사처분 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범죄소년인 경우는 형사처분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소년들이니까 보호처분도 다 가능합니다. 이 말은요 이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해서 반드시 형사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보호처분만 해도 됩니다. 자 됐고요. 231페이지 밑에 학교생활법 나오는데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하면서 그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 그 학생들이 있으면 항상 교사들이 있죠. 교사들의 어떤 권리와 의무도 문제가 되겠고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그 수능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 있죠. 교사 네. 교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가 학교예요. 이거 제가 이제 교사야. 그러면은 경찰이 들이닥쳤어. 근데 내가 지금 수업 중에 여기 앞에 이제 나의 제자들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수업 중에는 이른바 불체포 특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함부로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이 교사를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단은 신성한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니까 예,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이거죠. 거기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232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불체포 특권.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가면 이제 여성 이야기가 나오죠. 여성. 네, 여성과 법. 사실 여성과 법 부분도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공무원 시험 과목의 사회 과목으로서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또 사실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성차별이라는 개념 아시죠? 성차별. 남자와 여자를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를 특히 성차별 그러면 되게 여자를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차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뭐 남아 선호 사상이다 이런 거죠. 가부장제적인 그런 남성 지배 우위의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성차별 현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이 성별에 따라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개별법에 가서도요, 뭐 근로기준법 같은 데 보면, 네, 여성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네, 특별히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용이나 임금에 있어가지고 여자는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도 양성평등이 이제 헌법상 규정되어 있고요. 네, 헌법 36조 보면 모성보호도 있습니다. 모성.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예, 모성이라는 건 이제 출산이 가능한 여성을 얘기하죠. 출산 가능한 여성은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특별한 제도들을 국가가 별도로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배웠는데 세 번째 표 보면 민법상의 지위에서. 네. 그래서 혈족, 뭐 인척 이런 게 따질 때도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규정했는데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예, 부계와 모계가 전부 8촌 이내의 혈족이고 인척은 4촌까지가 전부 인척입니다. 그리고 그 친권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야. 옛날에 뭐 아빠만 친권자였지. 그러나 엄연히 공동 친권자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가 협의해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했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가정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때도 우리는 이른바 부부별산제라고 해서 부부별산제. 그래서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235페이지 가면 성범죄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성범죄가 굉장히 뭐 그 문제가 많이 되죠. 사실은 아직 본격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것도 읽어보실 필요 있어요. 성범죄가 뭐냐 하면 건전한 성풍속 또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그렇죠? 그래서 성범죄가 도대체 왜 현대사회에서 성범죄가 왜 많이 발생하느냐. 우리 사회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해요. 정치경제적 요인. 뭐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금전을 중시한다. 돈이면 다 된다 이거죠. 돈만 주면 성도 매매가 가능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사회적 요인으로는 뭐 여성을 천시하고 가부장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문화적 요인도 있고 상호작용도 있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가면 네. 237페이지에 가면 이제 소비자 또 나옵니다. 소비자. 네, 소비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경제 파트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불이익한 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가 문제가 되고 우리 헌법에도 이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운동을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억하실 게 237페이지 아래에 소비자 기본법상에 소비자의 8대 권리라고 나오죠. 소비자의 8대 권리. 요거는 그동안 이제 수능 시험 같은 데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8대 권리 뭐냐? 안전할 권리다. 그래서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이거는 권리죠. 그 다음에 알 권리, 물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알 권리는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물품을 살 때 이 물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럼 기업에서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 선택할 권리다. 거래 상대방이나 구입 장소, 가격 이런 것들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도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이 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련돼서 일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뭐냐에 대해서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 소비자 단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리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네. 물건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맨 마지막에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요. 사실은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즉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배운 민법이지 민법에 의해 가지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는 민법만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이제 소비자의 어떤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이런 것을 다른 개별법에다가 딱 규정을 한 거예요. 소비자 기본법,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아마 이제 사례를 주어지고 이것이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상에 어떠한 소비자의 권리와 관계가 있느냐 이제 연결해봐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238페이지 가면 뭐 현명한 경제생활 이것도요 별건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23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 헌법이라고 돼 있죠. 헌법은 소비자 보호 운동을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원 들어보셨죠? 한국 소비자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소비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무조건 법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단 한국 소비자원에다가 상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게 분쟁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법원으로 그냥 가도 돼요. 민사법원으로 가도 됩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 볼 것이 239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제조물 책임 나옵니다. 제조물 책임.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있어요. 이 법률 이름인데 제조물 이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말하죠. 우리가 소비 활동 중에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일종의 생산이고 여러분은 소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조물이 아니죠. 이른바 이제 서비스업이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령 뭐 TV 같은 게 있어. 내가 이제 어느 TV 회사로부터 전자 회사로부터 TV를 하나 구입을 해서 사용했는데 오늘 갑자기 펑 하고 터졌어. 이거 펑 터진 바람에 내가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죠. 재산상 손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바람에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손해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 손해액이 발생했어. 네.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이 원래 없었을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민법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가면 됩니다. 사실은 제조물 책임법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법이 없었을 때는 여기로 가야 돼.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은 피해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예. 입증해야 될 대상 중에 이런 것도 있죠. TV가 펑 터졌어.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다쳤는데 이거 펑 터진 이유가 바로 TV 회사가 이 전자 회사가 TV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펑 터진 거다. 그래서 펑 터지는 바람에 내가 다친 것도 분명히 다른 이유가 없고 분명히 이 TV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친 것이다. 이걸 전부 입증해야 돼. 만약에 민법상으로 청구했을 때 전자회사 측에서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막 항변을 하면 나는 그걸 증명해야 돼요. TV를 구매한 이후로 소비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이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TV다라는 걸 전부 입증해야 된다고. 근데요 그게 쉽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자회사라는 이런 큰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전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요 제조물 책임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이 TV가 어떤 하자 결함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결함이 발생했고 펑 터졌잖아 발생했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요 두 가지만 입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은 이 제조업체로 넘어가서요 그쪽에서 이러한 손해는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업체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바뀐 것이죠. 이러므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제조물 책임법. 네, 법률 이름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리콜 제도는 뭐 잘 아실 테고. 네, 한국소비자원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다가 피해구제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분쟁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 아래칸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다음 페이지. 자,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 나왔어요. 근로자.
아, 여기서는 두 번째 표에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 다 배웠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로3권 그리고 근로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은 이제 근로자는 근로3권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근로기본권 또는 노동기본권이 처음으로 규정된 헌법이 어디냐 하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여기에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최초라고 했죠. 배웠지?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요. 241페이지 맨 아래에 이제 근로3권. 이제 근로자가 갖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것이 근로3권이다. 근로3권에는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결권. 단결권.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치하거나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단체 교섭권. 사용자를 상대로 이제 근로조건에 관해서 협상할 권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교섭 과정이 결렬이 됐다 그러면은 단체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 근데 파업이나 퇴업 같은 거 할 수가 있어요. 행동, 몸으로 보여준다는 거지. 아,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근로3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면 공무원이 되시죠. 공무원도 넓은 의미의 근로자이긴 하지만 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특별히 이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공무원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파업이나 퇴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단결권은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 단결권하고 뭐야 단체교섭권은 다 인정이 돼요. 근데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6급 이하 공무원이고 6급 이하 공무원에서도요 제외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가령 뭐 회계, 감사, 수사 이런 경우 안 됩니다. 242페이지 가면 네, 이 단체 행동의 종류가 거기 나옵니다. 단체 행동 파업, 스트라이크죠. 아예 그냥 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파업. 퇴업은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거다. 일부러 그냥 천천히 하는 거야, 일을. 그다음에 불매 운동,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상품 구입이나 시설 이용 등을 거부한다. 감시 행위, 피켓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파업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제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그 회사 정문 앞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한다 해가지고 피켓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근로자들 동참하도록 막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요. 242페이지 쭉 내려와서 해고의 제한이라고 나오는데 네, 근로자가 네, 근로자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걸 퇴직이라고 하고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그거는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예, 한 달 전에는 미리 통지를 해야 돼요. 해고 통지를 할 때는 한 달 전에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 1개월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야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243페이지에 가면 근로시간 이야기 나옵니다. 근로시간 아, 임금도 나오죠. 임금. 자, 임금이 뭔지는 아실 텐데 통화로 줘야 됩니다. 통화. 통화라는 거는 물건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화폐 같은 걸 말하지.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 저기 후진국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근로자들에게 막 무슨 뭐 닭이나 염소 이런 걸 줄 수도 있겠죠. 쌀로 주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폐 통화 형태로 주도록 돼 있고요.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뭐 할부로 주면 안 되는 거야. 전액 주는 거야.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합니다. 이건 이제 성인 위주고요. 성인 기준이고 합의하는 경우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다음에 휴일 이야기가 나오고 유급 일주일 근무하면 유급 휴일을 일주일에 하루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유급 휴가 연차 제도도 있죠. 연차 휴가.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해고당하거나 감봉당하거나 이럴 때는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할 수 있어. 노동청 산하에 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권리 구제 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 제기하면 되고요. 민사소송 제기하면 되죠. 그 맨 아래는 뭐 성희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희롱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환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경과 법. 245페이지에 가면 245페이지 환경과 법 나와요. 환경이라는 게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건.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환경도 포함합니다. 자연환경 플러스 인공환경이다. 그럼 국가는 인공환경, 우리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공적인 시설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도 1980년 개헌 때 환경권을 명문화했습니다. 환경권. 이 환경권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비교적 최신의 인권에 속해요. 왜 그럴까요? 뭐 예전부터 있었던 기본권이 아니야. 환경권이라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차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20세기 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24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일단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 35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개별법으로 가면 일단 일반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어. 환경정책기본법 일반법이고, 그 다음에 많은 수많은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듯이요, 뭐 자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해양오염방지, 대기환경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경오염원별로 수많은 법률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를 복수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맨 아래줄에 나오죠. 복수법주의. 그래서 여러 개의 법률을 같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수법주의. 다음 페이지 옆에 가면 246페이지에 가시면요. 환경오염 피해와 법적 구제다. 이게 이제 응용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됐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A라는 기업이 있어. 예, 기업에서 여기 이제 하천인데 옆에 막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막 오염 물질이 막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환경상 피해를 입었어.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A 기업에다가 예, 허가를 내준 여기 행정 기관이 있죠. 행정관청. C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여기 주체가 이제 세 개가 등장해. 그 법률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지역 주민은 얘를 상대로 뭘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그렇죠?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얘를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그런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형식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왜 그래요? 관청이 A 기업에 이 기업에 허가를 내줄 때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허가를 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된 건 바로 오염이잖아, 오염.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는요. 이 그 개입을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관청에다가 저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단속해달라고 청구했어. 단속해 주시오. 그러니까 환경청장한테, 뭐 단속해, 환경부 장관한테, 뭐 또는 시장한테 청구했더니 거부를 했다 이거야. 저 시가. 그러면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지? 이거 조심하시고요. 이게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소송이 하나잖아. 뭘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 그럼 그 거부가 위법하니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또는 신청구했는데 가만히 있다. 가만히 방치를 하면 그럼 부작위죠.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걸 제기하면 됩니다. 이런 관계예요. 근데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런 거 특히 제기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따로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행정기관의 하나죠.
여기에다가 어이구, 여기에다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A기업과 이 지역주민이죠. 이 A와 B가 서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그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아까 피해액이 500만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500만원이라고 B는 생각하는데 A기업은 무슨 500만원이냐, 이건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한 4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절충안이 나올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고, 여기에 불복을 하면 어디로 가요?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아, 하나 더 빠졌네. 여기 지금 보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또 뭘 제기하냐면 네,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이렇게 개입을 청구했더니 거부를 했어. 그래서 이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5장이 끝났네요. 우리 정치와 법 파트에서, 1편 정치와 법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제 6장 국제정치와 법입니다. 국제정치와 법. 최근에는 사회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국제관계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므로 국제정치에 관한 이해를 측정을 합니다. 국제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국제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국제사회에도 분명히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법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제 입장. 그러면 266페이지입니다. 국제정치와 법. 자, 국제사회 의미와 특성. 예, 국제사회라는 것은, 국제사회는 서로 갈등적인 어떤 측면이 있고, 예, 협력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주체들은 대표적인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미국이 아무리 우리의 동맹국가라고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각자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뭐 한국 편을 들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국의 신뢰를 추구한다. 갈등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만약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없다라는 점. 네. 우리 국가 내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서로 어떤 측면에서 서로 갈등을 한다. 네. 그러면 중앙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제 이렇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힘의 논리. 근데 이게 무엇이든지 양면성이 있잖아. 힘의 논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는 서로 협력이 가능하다. 국제사회에도 분명히 규범과 질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협력적 측면이다. 그래서 국제법이나 뭐 여론, 도덕적 규범 등으로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측면이 또 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맨 밑에 보면 또 관점. 그래서 이 갈등적 측면에 주목하는 관점은 뭐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적 관점. 그리고 이제 이상주의, 네. 네, 자유주의. 그래서 국제질서. 이거는 뭐라고요? 뭐 힘, 이익, 권력.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이고, 이것은 이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협력과 규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국제 정치를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세요. 267페이지에 국제 사회 형성과 변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유럽 역사를 배우면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솔직히 뭐 다 기억 못하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이 1648년도에요. 이른바 3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30년 전쟁을 끝내면서 그 전쟁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큰 어떤 조약이 체결돼요. 그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유럽 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는 조약 이름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이게 큰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럽 세계에서 가장 큰 주도권을 가진 주체가 바로 교황이었어. 교황. 여러분 지금은 교황이란 존재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지만 이분은 교황은 네,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지. 어떤 종교계의 지도자의 역할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일종의 권력을 가졌던 거야. 유럽 전체에 대한 권력.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각 지역에 왕은 있었어요. 왕은 있었지만 왕은 교황 있죠. 예, 교황의 아래에 있던 사람이다 이제. 그런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군주의 권한이 군주 즉 왕 각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 왕의 권한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군주가 교황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각 군주가 다스리는 지역이 하나의 국가 단위로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국가가 등장하는 시기 이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러므로서 유럽에 있어서의 17, 18세기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국가가 권한을 강화하면서 이 각 군주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야. 경쟁을 하면서 각 나라의 각 국가의 권력을 국가 권력을 이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식민지 확보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을 서로 이게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다퉈요. 식민지를 확보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유럽의 각 국가들이 뭐라 프랑스, 영국, 독일, 뭐 네덜란드 이런 애들이 저 아프리카의 수많은 곳에 식민지 국가를 건설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부딪히겠죠. 얘네들이 서로 열강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게 1914년에 네. 1차 세계 대전이 펼쳐집니다. 1차 세계 대전이 유럽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1918년까지 4년에 걸쳐 가지고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가 충돌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른바 국제 연맹이 창설돼요. 25개 국가가 모여 가지고 국제 연맹이라는 걸 창설하는 거야. 다시는 이러한 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평소에 서로 평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든 게 국제연맹이에요. 그런데 국제연맹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각 국가들 간의 경쟁이 이제 서로 계속 이어지다가 드디어 1930년대 말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2차 세계대전 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1945년에 끝나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납니다. 네. 우리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시점이지.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또 만들어진 게 바로 국제연합이에요. 이른바 UN이죠. UN. UN이 1945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1945년에 UN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UN의 덕을 톡톡히 봤죠. 뭡니까 바로 1948년에 우리 그 남한 지역에서만의 독자적인 총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어. 국제연합의 도움으로. 그래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국제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6.25 전쟁이 터졌을 때 UN군이 또 참전까지 하지. 이게 국제연합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큰 강대국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바로 소련과 미국이에요. 지금 소련은 없어졌죠. 러시아가 있는 곳이 소련이야.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공산국가고, 그러니까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이 맹주국이 되고, 이 자유주의 국가 쪽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전 세계를 양분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극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서로 부딪혀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이념적으로 막 부딪히면서 큰 어떤 전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6.25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양극체제의 결과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양극체제는 다른 말로 냉전 시대라고 하죠. 냉전. 여기 책에는 없는데요. 냉전. 전쟁은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뭐 전쟁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차가운 전쟁 시기다. 이게 냉전인데
이게 냉전이 시작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이제 다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요. 1969년에 닉슨,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태평양의 괌이라는 섬이 있죠. 괌에서 무슨 선언을,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이게 더 이상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아시아 국가 등에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예. 우리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미국이 개입했죠.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1969년에 괌 선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베트남 전쟁을 겪다 보니까 크게 지금, 크게, 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당선이 되면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막 고려하겠다 막 나온단 말이야. 이 당시에 이랬어요. 닉슨 도트린. 그리고 이제 1970년대가 되니까 공산국가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국가인 소련과 중국이 서로 뭐 국경 분쟁 등을 통해서 서로 맨날 으르렁거리고 그래. 그러니까 손발이 막 안 맞아. 그리고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나 미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제3세계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나라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으로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소련과 미국만이 권한을 갖는 양극체제가 아니라 이른바 다극체제로 바뀝니다. 다극체제로 바뀌어. 다극. 그러다가 1989년 지중해에 그 몰타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몰타에서요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의 부시가 만나가지고 이른바 몰타 선언을 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동유럽 국가 공산주의가 다 몰락하고 급기야는 소련 자체가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지금은 그 열 몇 개의 그 작은 나라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전히 큰 나라는 러시아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 요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과정이에요. 현재는 이제 탈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현재는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구촌화 돼가지고 자본, 노동, 기술 등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이 된다. 그다음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268페이지에 뭐 국제사회 문제에 나오죠. 국제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칸에 보면 남북문제라는 개념 하나 알아두세요. 남북문제 보면, 남북문제 뭐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구를 적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어지잖아. 그러면 북반구 쪽에는 대체로 잘 사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도 그쪽에 속하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못 사는 나라들이 많더라. 그래서 예,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인 격차 있지, 이걸 남북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격차 문제를 뭐라고? 남북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국제관계와 국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